자, 오늘 조선 후기 경제가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농업 관련된 얘기 오늘 한 시간 동안 할 텐데요. 앞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써놨습니다. 모내기 확대 실시하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조선 전기보다도 조선 후기의 경제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지금 여러 페이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얘입니다. 모내기 확대 실시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영향들을 갖다 종합해서 하게 되는 조선 후기의 경제의 한 문장 표현은 얘입니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에 있는 일들 좀 끼워넣어 보겠습니다. 모내기는 일단 알고 계시죠? 조선 전기에도 나왔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모내기에 관련돼서 나왔던 말은 무엇? 웬만하면 하지 마라. 국가에서 금지, 통제였었죠. 그래서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모내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내기를 한다는 거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모작 가능하다는 얘기였었죠. 1년 동안에 이제 벼와 보리를 동시에 농사 짓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모내기 했을 때의 일단 효과 하나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효과 잠시 후에 구경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얘기를 보겠습니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입니다. 대충 뭔 뜻인지 감이 오시죠? 경제가 발달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상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상품이 뭘까? 상품. 뭐,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품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도 물건이라는 의미는 충분해요. 근데 거기 앞에 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은 어디에 쓰이는 상자일까? 상업에 쓰이는 상자일 것이고,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팔기 위해서 생산한 물건입니다. 팔기 위해 생산한 물건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 쓰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는 아니고, 사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진 않죠. 쓰기 위해서 생산한 물건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후기하고 차이기도 해요. 조선 전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농민이고 자급자족을 하지요. 대부분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물건들을 생산을 합니다. 난 정말 농사에 소질이 없다. 그래도 닥치고 농사 짓는 것이 조선시대 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 가게 되면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생산해서 그리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아 나는 공부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닥치고 공부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전기라면은요, 조선 후기, 그래 나는 이제 운동할 거야, 그래 난 공부할 거야, 각자의 소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조선 후기의 모습 되겠습니다. 왠지 전기가 좋아 보이니 후기가 좋아 보이니? 후기가 좋아 보이죠? 그러나 지금은 전기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팔기 위해 생산한 물건을 이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폐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화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화폐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생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삽을 갖다가 자기가 다 쓰려는 건 아니겠죠. 삽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언가 식량을 사가지고 먹어서 생계를 이어가겠죠. 자, 이렇게 물건을 판다, 그리고 물건을 산다, 전부 다 상업행위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품들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은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환수단으로서 이전처럼 물물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란 무엇이냐? 다양한 물건들이 팔기 위해 생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태, 경제 발달까지 이어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약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다양한 물건이 생산된다. 그리고 두 번째, 활발하게 거래된다까지. 예. 이 두 가지 특징이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는데 모내기가 굉장히 커다란 역할들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서 한번 가볼게요. 모내기를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똑같은 땅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양이 늘어나요. 왜 그런지는 일단 대충 감이 오는 건 하나 있죠. 이모작 자체만으로도 무슨 효과가 있다. 이거는 1년 동안에 두 번이니까.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2년 삼작합니다. 2년 동안 세 가지 작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2년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2년 삼작할 때는 세 번, 그리고 이모작 할 때는 2년 동안이면 네 번이 되겠죠.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모작에 의한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내기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모내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 조그만 땅에 있었던 거를 모를 키운 다음에 옮겨 심는 작업을 갖다 우리가 모내기라고 하죠. 근데 옮겨 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TV라든지 그런 데서 보셨겠지만 하나하나 고이고이 꽂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를 했을 때 장점, 간격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작물들의 간격이 일정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작물들이 정말 골고루 잘 자랍니다. 어떤 때에 비해서. 이렇게 일일이 꽂아주기 전에는 보통 쌀은 어떻게 키우냐면 흩어뿌려요. 그릇에다 대충 담아갖고 말 그대로 흩어뿌립니다. 흩어뿌리면은 지가 알아서 마구마구 흩어지겠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 일정 부분을 남기고 뽑아줘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대충 비슷한 것들 남겨서 요런 것들만, 아이고 요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비교해 보시면은 위에 쪽이 간격이 훨씬 더 일정하죠. 아래쪽은 아무래도 대충 뿌린 다음에 뽑아주는 거다 보니까 간격이 정확히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맞기 때문에 이모작 자체, 모내기 자체 효과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간격에 의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위 면적당 똑같은 땅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내기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갈게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 정도 땅에서 예전에 100명분의 식량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이 일부 땅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땅에서 100명분의 식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땅에서 뭐 할까? 일단 농사 짓기 적합한 땅이니까 농사는 짓겠죠. 농사는 짓습니다. 근데 무슨 농사를 지을까? 딱히 식량이 아닌 것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거,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밭에서 키우는 거, 먹진 않지만 작물 중에 하나. 담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담배가 공장에서 자들로 생산되는 줄 아는데 담배 밭에서 키웁니다. 담배 잎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담배라든지 그리고 인삼. 인삼만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채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을까? 뭐 과일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농사를 통해서 키우는데 딱히 주요 식량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품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품 작물들의 재배가 증가합니다. 자, 얘네들은 왜 상품 작물이라고 배울까요? 이걸 직접 먹고 살진 않죠. 담배를 키운다고 해서 담배를 먹고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키운다고 해서 과일만 먹고 살진 않죠. 이건 다 뭐하기 위해서 키운 것들, 팔기 위해서 키운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팔 것을 목적으로 키우는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바로 이미 준비해놨던 결론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전에 비해서 다양한 것들이 생산되죠? 다양한 물건이 생산된다. 그리고 이거 생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니? 다 팔고 식량 사서 먹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된다? 활발하게 거래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상품 작물 재배 증가를 불러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모내기 실시 효과 첫 번째 따라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가 볼게요. 어이구야. 자, 두 번째 모내기 효과. 1인당 경작 면적이 증가합니다. 자, 농사일을 갖다가 셋으로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씨 뿌리기, 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하기. 그리고 세 번째 수확하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뭘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심어줘야 되니까 씨 뿌리기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 거두는 거 되게 힘들어 보이더다, 아, 거두기가 제일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제일 힘든 건 관리하기입니다. 씨는 한 번 뿌리면 끝나요. 거두는 것도 한 번 거두면 끝납니다. 하지만 관리는 계속해서 잡초 뽑아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장 큰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내기를 하게 되면 간격이 일정해요. 그러면은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어느 정도 쉬워지느냐? 기존의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쉬워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이전에 비해서 4배 내지 2배 내지 4배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전에는 1, 2, 3, 4, 4명이서 각자 자기의 땅을 농사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1인당 경작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도 생길까? 1번 혼자서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은 뭐가 되냐면은요, 농민층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자, 분화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뽑는 거 아니겠지? 네,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1번은 어떻게 됐을까? 이전에 비해서 넓게 농사 짓습니다. 아, 넓다라는 의미의 광자를 써가지고 광작을 해요. 자, 넓게 농사 지으면 뭐가 될까?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부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자 농민, 부농이 되고요. 반면에, 2번과 3번과 4번은 농사 지을 땅이 없네요. 결국 농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갈까? 어쨌든 뭔가를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갈까요? 도시로 가겠죠? 그리고 어떤 거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가 되든지, 뭐 항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산 같은데 어쨌든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업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업에 종사한다든지, 어떻게든 농사와 관련되지 않은 일자리들을 찾겠지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 결국 이제 가난해진 농민들이 쫓겨난다라고 해서 빈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빈농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 어쨌든 간에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요. 얘들은 식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역시 사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수공업 생산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역시나 성립이 되겠죠. 좀 더 다양한 물건이 생산되고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론이 어떻게 된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연결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요.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빠져나와서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일합니다.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혼자서 넓은 면적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여러 가지 일들, 수공업이나 상업 기타 등등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도 따라서 발전하고 상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시간 용어로 치자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 종사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모내기 실시가 가져온 효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